아유, 갑자기 찾아와서 김치찌개하고 이거 무채나물밖에 먹을 게 없네요. 아유, 너는 연락 좀 하고 오지. 아니에요. 잘 먹고 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아, 예. 많이 드세요. 예. 아, 저 누룽지 있으니까 숭늉 좀 끓여올게요. 제 얘기 아시죠? 절 키우신 어머니세요. 아, 예. 저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습니다. 난 분명히 안 받았는데 생명부진 저한테 16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회사를 이끌어오신 김 사장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. 은행비 때문에 집도 회사도 이제 곧 넘어갈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. 부인도 많이 아프시다고요. 그제서야 김 사장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. 한 기업체의 사장으로서,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벼랑 끝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까. 그래요, 저도 그 마음 압니다. 저도 얼마 전까지 이 집에서 일곱 식구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병원비에 식구들 생기까지 진짜 칼이라도 쥐어지면 당장이라도 은행에 달려가고 싶은. 하지만 현실은 못난 제 자신은 늘 그 자리였죠. 김 사장님이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. 약한 사람일 뿐이지. 하지만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걸 변명 삼아 나쁜 짓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김 사장님, 무슨 일 있어도 제가 김 사장님 지켜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변하지 마세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죽을 죄를 졌습니다. 용서해 주세요. 은희 사장님.